K-POP 쇼크입니다. 텔레토비가 방탄소년단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공개되어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텔레토비는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BBC에서 방송된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텔레토비는 보라돌이, 나나, 뚜비, 뽀등 4명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전 세계 영 유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습니다. 10월 7일 텔레토비가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개하여 전 세계 음악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텔레토비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는 BTS와 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해요. BTS, 콜드플레이라는 축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텔레토비 메시지를 접한 전 세계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 텔레토비 열성 팬으로서 텔레토비가 BTS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텔레토비 걱정 마. 너희들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한 그룹이야. 비록 지금은 BTS로 갈아탔지만 영원히 잊지 않을게. BTS와 콜드플레이 그리고 텔레토비라니 이들 모두가 한 사진 속에 등장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텔레토비가 BTS를 응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보라돌이, 나나, 뚜비, 뽀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게다가 트위터까지 하고 있다고요? 오마이갓. 텔레토비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BTS 덕분에 멋진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BTS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텔레토비 메시지에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슈크였습니다.